부산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고요. 다행히 아직 30대인 김정근 감독입니다. 2011년이었죠. 한진중공업의 그 고공농성을 보고 이분들이 근 30년 이상 계속 이렇게 싸워오셨던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왜 이렇게 계속 뜻을 굽히지 않고 이 투쟁, 싸움을 이어오시는지. 당시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였고 당연히 개봉이나 배급 지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었고 실제로 그러했고 추후에 블랙리스트 안에서 제 영화가 이렇게 리스트업되어 있는 걸 보고는 역시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배급을 위한 극장을 잡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. 제가 알기로는 한 9개관 시작해서 점점 줄어서 5개관 정도에서 배급이 계속 이어졌었고 하나는 그 진수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김숙 지도위원이 완성된 배를 그러니까 다 지은 배를 바다에 이제 내보내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. 동료분이 담배를 피다가 내려놓으시고 진수가 누구 나간다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묘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. 그게 이제 일종의 말씀하신 뭐 휴식의 시간이건 온 회안이 담긴 어떤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기가 이제 만든 양품을 떠나보내는 심정 같은 게 표현되고 그게 사실 이제 죽어나간 사람들도 이제 함께 표현되는 거잖아요. 왜냐면 그 배를 만들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배에 뭐랄까 다 녹아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되게 울컥하는 지점이 있고 감상법이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국 사회 노동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.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언론에서 얘기한 노동자라는 어떤 정체 모를 과격집단으로 표현된 사람들의 맨 얼굴을 좀 봐주면 좋겠다. 사실 되게 그냥 평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가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. 다른 형태의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이런 게 독립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. 주변에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탔잖아요. 아카데미 탄 이후에 너는 왜 그런 거 안 하냐. 이 한국 사회 계급 문제를 반드시 그런 극화된 캐릭터 영화로 만들지 않아도 노동의 구조 안이나 노동자들의 일상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걸 해내는 게 독립영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독립영화는 좀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요즘이 유효하다는 생각 들고 지켜줘야 한다 생각됩니다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독립영화인들에게는 생존인 것 같아요. 인디그라운드가 생긴다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기뻤어요. 독립영화가 굉장히 선배이기 쉽지 않은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다양한 플랫폼, OTT 산업들에서 독립영화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이 시점에 좀 소외되거나 잘 다뤄지지 않는 많은 독립영화들을 선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독립영화인들의 생존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일종의 든든한 응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저도 인디그라운드를 많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영화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